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전자칠판이라고 하면 강의실에서 온라인 강의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거나 일기예보 방송하면서 기상캐스터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의외로 이제는 소규모 학원이나 공부방, 그리고 집에서도 서재에서 TV 역할을 대체하면서도 학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쓰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를 위해서 사무실에 두고 사용해봤는데요. 생각보다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TV의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 정도로 이제는 TV 대신에 전자칠판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전자칠판은 아직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한 제품이죠. 대화면 디스플레이에 손이나 스타일러스 펜을 통한 입력을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65인치 태블릿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전자칠판이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막상 써보면 서재나 공부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LG 전자칠판 TR3DQ 65인치 모델입니다. 4K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이 제품의 주요 목적은 판서에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매트한 질감으로 마무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러스 펜을 쓸 때도 자연스러운 저항감과 함께 분필 같은 느낌도 들어서 사각사각 쓰는 느낌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펜 질감에도 좋지만 촬영하는 데 있어서도 빛반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면에 카메라를 두고 촬영해도 내용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최근에 일기예보에서 전자칠판을 두고 직접 표기해가면서 설명하는 포맷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만약에 강의를 촬영한다고 하면 자료만 준비해두고 직접 이렇게 열어둔 채로 하이라이트하면서 설명하는 과정을 그대로 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영상과 음성 녹화 기능도 있는데요. 전자칠판에 제가 판서한 내용을 별도로 녹화해서 이후에 복습 자료나 2차 영상 제작에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또 LG 크리에이트 보드에서 다양한 수업 템플릿을 제공하는데요. 학업 단계에 맞는 템플릿과 함께 제가 공부했던 경영 분석 툴까지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칠판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핵심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럼 안드로이드 14 버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로 사용하고 싶은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별다른 기기 연결 없이 시놀로지 DS 파일 앱으로 작업 중인 가편집 영상을 서버를 통해 바로 열어볼 수도 있고 뭐 썸네일 확인, 그리고 노션에 적어둔 내용을 보면서 회의를 하는 등등 업무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앱을 사용하듯이 바로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제품군도 이용할 수 있어서 업무 용도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또 전자칠판은 여러 명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사용할 일이 많잖아요. 이때 여러 사용자 기능을 사용하면 개인별로 각기 다른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자 등록을 하고 사용자 전환을 해도 되지만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NFC 등록을 해두면 더 손쉽게 바꿔가면서 쓸 수 있어요. 계정부터 앱 배치까지 전부 바뀌기 때문에 전자칠판에서 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에 적용되고 있는 AI 기능들도 이 전자칠판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마트폰에서도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서클 투 서치죠. 역시 전자칠판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뭐 회사 소개나 제품 가이드 같은 문서를 열어두고 기획회의도 하고 어떻게 촬영하면 좋을지 고민도 같이 하는데 이럴 때 자료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서클 투 서치를 이용해서 관련 검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도 가능하고 이미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보다가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일단 동그라미를 치고 봐요. 그러면 관련된 제품이나 기능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어서 역시나 전자칠판에서도 편했습니다. 다음은 발표자나 청자가 외국인일 때 잘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AI로 현재 마이크나 시스템 내에 재생 중인 오디오에 자막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번역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준비된 자료를 발표하면서도 실시간으로 영어 자막이 화면에 달리게 되니까
오히려 제가 부족한 영어로 발표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이해도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 기능은 마이크 음성뿐만 아니라 시스템 음성을 바로 듣고 번역도 해주거든요. 외국인과 화상회의 중에서도 저를 위한 한국어 번역기로 쓸 수 있습니다. It will be very, very useful for video conferences and even for English lectures. I will look forward to it. 자주 쓰는 기능이 AI 마인드맵입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수많은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리뷰를 준비하면서 그냥 하던 대로 크게 고민 안 하고 바로 사용해보고 기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큰 주제만 던져두고 마인드맵을 그려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화두나 소주제가 있는지 확인해요. 그렇게 가지를 계속 더해나갈 수도 있어서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내가 빠뜨린 것은 없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이데이션 단계에서 재밌게 잘 썼습니다. 이 외에도 재생 중인 비디오를 요약해주는 기능 AI 챗봇을 통해서 어디서든 바로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고 기기 제어까지 가능한 기능 등등 AI를 활용해 강의 중이나 회의 중에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 대비 큰 강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주 사용한 사례들을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역시 회의 중에 사용하는 건데요. 리뷰를 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나 제조사에서 제공한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노션이나 아니면 별도로 저장한 PDF를 열어놓고 어떤 앵글로 리뷰를 하면 좋을지 회의를 합니다. 요새 책상 위에 펜이 아예 없는 자리도 많지만 그래도 회의하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중요한 부분들을 하이라이트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펜이 더 편할 때가 있잖아요. 자료를 열어두고 그 위에 바로 체크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옆에 메모를 하는 식으로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의견을 하나의 노트에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필기가 포함된 노트를 공유하는데요. QR코드를 생성해서 내보내면 각자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손쉽게 자료를 바로 받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장해서 필기가 된 버전을 다시 노션에 올려두고 함께 프로젝트를 확인하는 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기기는 안드로이드 기기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기 위해서 랩탑을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저희는 서로 파일을 공유할 때 전부 데이터 서버로 주고받거든요. 그 사이에 이 전자칩판도 바로 데이터 서버에 접속해서 원하는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노트를 열어두고 또 한쪽에는 서버에 접속해서 함께 봐야 하는 영상을 재생해요. 같이 시사하면서 그때그때 아이디어나 피드백이 있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스크린샷을 찍은 뒤에 노트에 한 장면씩 정리를 해나가면 됩니다. 글로 전달을 할 때는 뭐 위치나 크기까지 정확하게 묘사하기 힘든 수정들이 많아서 몇 번 반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 자체에 바로 적을 수 있으니까 피드백 반영하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습니다. 썸네일 아이디어를 논의할 때도 애초에 사진을 열어두고 직접 적어보는 식으로 뭐 글자 수나 배치에 대해 직접 보면서 정할 수 있으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전자칠판이라고 해서 항상 대단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연결하기 편하게 USB-C 업스트림 포트, HDMI 포트가 전면에 있어서 어떤 기기든지 편하게 연결해서 큰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어요. 애초에 무선 미러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케이블이 필요 없기도 한데요. 또 급한 성격 때문에 그냥 케이블을 냅다 연결하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공유하고 싶은 자료나 영상이 있을 때 바로 본인 랩탑을 연결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영상을 시사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던 중에 그냥 바로 적용해서 결과물을 같이 보자고 하면서 맥북 프로 그냥 연결해서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칠판이라고 꼭 칠판에서 용도를 찾기보다는 그냥 큰 회의실 TV다 하고 생각하면서 칠판의 용도를 추가로 쓸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을 하면 활용도가 더 높아져요. 게다가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OTT 앱을 다운받아서 쓰면 TV 용도를 대체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고 나면 그냥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뭐 끄적끄적 낙서하는 용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노트에 낙서를 만들어 두고 하루에 한 장씩 날짜까지 적어서 그날그날 무슨 생각했고 무슨 낙서를 했는지 적어두기로 했어요. 지나가면서 여름휴가 고민도 적고 뭐 오늘 점심 메뉴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고 또 점심 먹고 졸고 있는 사람 사진 몰래 찍어서 낙서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노는 용도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정말 많은 제품이 있는데 최근에 리뷰하려고 사용했던 제품 중에서 이렇게 모든 구성원들이 즐겁게 사용한 제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들 재밌게 잘 사용해서 더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무실에 TV가 딱 65인치 벽걸이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전자칠판으로 바꾸는 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라면 어디서든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아니 저는 괜히 낙서를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은근히 뭔가 이렇게 쓰는 맛도 있고 재밌어요. 저만 그런가요? 어릴 때도 칠판에 막 글씨 쓰는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나만 그런 건가?